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를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바이든 효과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네요. 관련돼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든의 방한 전부터 미리 기대감에 올랐던 섹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기정사실화 뭐 이런 부분들로 기대감 소멸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섹터,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됐건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문에 따라서 뉴스에 파다다 하는 부분들처럼 약간의 상승적인 부분들의 탄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섹터만 더 올라가지 그렇지 않은 종목분들은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서도 다른 분들께서도 뭐 그런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잘 가는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딱 부분들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아침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가 아침만 하더라도 20도 초반이었습니다. 21도, 22도 이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9도까지 올라왔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삼국지 다시 한번 뭐 떠올려보시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있냐, 이제 요 부분들이죠. 주도 종목이 있느냐,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재 어찌됐건 뭐 반도체랄지 아니면은 현대차가 이번에 상당히 그 큰 뭐 그 바이든의 방안에 있어서요. 역할을 또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좀 같이 옆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여러 업종들이 하나하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2도가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제 벌써 40도가 됐고 그래서 즉 대형주를 앞세워서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오전 중 정도는 뭐 괜찮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소형주 쪽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이런 대통령까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뒤늦게 이제 소형주 쪽의 움직임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오후까지 소형주가 또 전혀 못 움직이는 것도 또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형주의 움직임까지 오후까지 나오는가 보시고 점심시간 직후에 소형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현재 24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후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름대로 나왔다고 하면 좀 나온 그런 상태. 여기가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엄청나게 반등한 건 아니지만 요 며칠도 계속 좋았고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도전하고 한번 급락을 만들었던 상황이 하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물론 미국도 뭐 특별한 호재다 악재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바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또 저점을 계속 깨고 그렇지 뭐 변변치 않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 뭐 미국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무려 1.3%나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밤조차도 미국이 제대로 상승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치맞추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약간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제 갭 차이가 너무 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까지는 디커플링 부분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방한 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도 이제 소멸성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대장주만 건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오늘 종목 하나를 봐야 된다라면 해성 TPC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급등을 해버리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가고 내려와 버려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도 시세 주고 내려오고 퍼스텍도 지금 시세를 주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AM 관련주 있죠. 뭐 앞서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뭐 네온테크 같은 종목으로 훌륭하게 수익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무너지고 파이브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어떤 철실현성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와 주말 동안에 이 바이든 수혜주 막 이런 것들 많이 탈취했을 텐데 오히려 로봇이라 할지 너무 뻔하게 오늘 급등을 만든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원자력도 지금 뭐 한진기계랄지 부동파워텍도 약간은 이제 주춤주춤한 모습이 돼서 다시 그 원전 안에서도 수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굵직한 종목이 힘을 제대로 써줄 때 원전주들도 더 보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덜 오른 것들 두 분들에서 한 종목 정도 찾아서 그런 종목분들을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을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로 일단은 시장적인 부분을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봐야 될 건 아직 오르지 않은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 어느 쪽이고 어떤 종목일까요, 업사부님?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낙폭 과대가 상당히 심각했던 쪽들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맥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관련돼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부분들이었는데 금요일에 상한가에 가고 오늘 또 조금 힘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맥스트를 보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대장주였던 넥스터라는 종목이 지금 첩적인 부분이나 눌림목이나 오늘 거래량도 없이 잘 눌러주고 20선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어떤 화려했던 상승 부분들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1이동 평균선 정도라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저점을 살짝 내려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16,500원 뭐 이하라고 한다라면 조금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고 이 종목이 올랐다가 눌러준 자리가 한 15,700원, 800원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 정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 보시고 이 역시도 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고 싶지는 않아서 금요일에 고점 정도에서 그 정도만 해도 뭐 수익이 상당히 클 테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시자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봐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뭐 원숭이 두창이다 뭐다 뭐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백신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백신사가 탄생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매력을 있는 상태 분들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